자, 엄마. 지금까지 업나이트 피아노에서 연습하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됐는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엄마, 이렇게 아무나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할 수 없어요. 피아노원에서도 이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하는 애들은 좀잘 치는 애들만 할수 있거든. 사실 이런 체르니 100번 같은 초짜. 초짜들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할 수가 없어. 우리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에서 할수 있는 게 엄마 참 행복한 건줄 아세요?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4번 한 페이지를 쳐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한손 연습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박자를 잘 맞춰야 돼. 자, 그럼 오른손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부터 처음부터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셋. 아니요, 지금 하나, 도, 둘, 셋, 쉬고 이렇게 둘, 셋, 쉬고 둘, 셋, 네, 그렇게 끝내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음줄 있죠. 이음줄, 이음줄이 끝날 때는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 걸 연주를 해야 돼요. 그냥 붙여서 연주를 하면 안 돼요. 여기 미에서 레로 그냥 막 가면 안 되고, 미 했다가 살짝 띄고 레로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미 시작. 둘, 둘, 솔, 파, 미, 둘, 셋, 레, 레, 셋, 도, 긴장하지 마시고. 거기서는 여기서 시, 레 누른 다음에 도잖아요. 거기를 손가락을 띄지 말고 바로 있는 거예요. 시, 레 누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아니지, 아니지. 10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이렇게.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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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지. 그다음에 손가락 바꾸고.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부드럽게 이어서 예 네, 그렇게 연습하시고 이제 왼손 한번 해볼까요? 왼손 너무 단순해. 도미솔 도미솔이잖아. 자, 한 번에 쭉 가볼게요. 시작.
줄하고 여기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반주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왜 안 돼? 다시 해봐요. 지금 보니까 앞에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요 네 마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디 중에 한 두 마디 정도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끝에 밑솔부터. 손가락 바꾸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